예,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재곤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제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인데요. 그 주요 업무는 이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활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문화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저작권 이제 침해, 저작권 위반,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권리자들은 이제 고소의 방법을 많이 취하죠. 고소를 통한 이제 행사 절차를 진행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그와 더불어서 또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제 민사 절차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좀더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 위원회에 이제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방법이 좀 전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렌토 사이트 이용하시죠? 젊은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남들이 하니까 해도 괜찮겠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그게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저작권은 이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획득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좀더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면 저작권 등록제도를 이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본인이 창작한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등록증 하나만으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등록제도를 기본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본인의 권리 보호에 좀더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할수 있는 진로는 다양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저희 위원회 같은 이런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 뭐 근무하실 기회도 생길 테고요. 음악 쪽도 기획사, 여기도 이제 제작권을 많이 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작권이 콘텐츠 이제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작권이나 권리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제작권 관리에 필요한 콘텐츠 유통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반드시가 이제 저희 제작권위원회 이제 브랜드고요. 그 브랜드를 많이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스포트즈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스포트즈들이 제작권에 관심이 많은 이제 친구들로 이제 구성돼서 많은 활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저작권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시!